안녕하십니까. 대학 4학년생 우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1960년대 문화운동으로 일어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추구하며 절대성을 거부하고 벗어나자는 이 시대 정치 이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체적 성격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에 변형된 이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밀려 혁명에 실패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모태인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기독교의 절대질서를 해체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현 주사파 공산주의 정권이 그들의 정치인을 내세워 하는 공작들입니다. 이 공작들의 첫 번째로는 가정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헌법에서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들은 남자끼리도 혹은 여자들끼리도 결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더러 어머니, 아버지란 단어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아이들에게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권리를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에이즈와 같은 문제들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그들 자신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난 아이들인데 결혼의 절대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원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며 세금의 의무, 국민의 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보장받으려는 불법 체류자와 가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고 심지어는 보호하며 주권을 요구하는 진짜 국민들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라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이 국가의 노예입니까? 이것은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권을 팔아넘기는 국가 해체 매국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린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동물학대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도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동물학대가 곧 인간학대라며 선동합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입니까? 그럼 우리는 왜 존엄합니까? 왜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동물로부터 식량을 얻고 동물 실험으로 개발한 약으로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의 인간이 동물의 한 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진화론대로라면 왜 동물들은 아직도 우리 인간들처럼 진화 못하고 야생에서 삽니까? 이 사실은 진화론은 거짓이며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존엄성을 부여받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이들은 가정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하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를 해체하고 심지어는 동물로까지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떨어뜨리도록 합니까? 왜 그런 해체 세력들은 이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보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진압합니까? 이것은 독재입니다. 동성애자들이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혐오 세력입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오.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막아달라고 밤늦게까지 애원하는 게 혐오 같습니까?
혐오하면 당신들에게 돌을 던지지. 왜 차주차는 아스팔트에 누워 경찰에게 끌려가며 방패로 맞아가며 생명을 담보로 막습니까? 불법으로 음란축제를 하며 에이즈를 퍼뜨리는 당신들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왜 들어온 것부터가 불법인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기는커녕 선량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찾기 위해 합법적으로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을 벌금으로 협박하고 해산하라며 윽박 지릅니까? 인간도 동물이나이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선동당하는 순진한 국민들이여, 병들고 힘없는 인민은 빨리 굶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북한의 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다른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을 지켜야 인간이 비로소 존엄해지고 행복해짐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공산화 저지를 위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가정 파괴, 국가 해체, 인간 말살 중단하라! 경찰 독재, 현 정권은 지금 즉시 물러나라!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우리들이 지켜내자! 감사합니다.